자, 이제 엄청 딱딱하게 얼렸습니다. 급냉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얼렸고요. 요거는 냉장고에 넣어서 냉장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제 놔뒀던 냉장고에 놔둔 뿔소라회, 그 다음에 여기는 네, 급냉고에 바로 꺼내니까 바로 온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서리가 끼죠. 그래서 냉장해동 해보고 나중에 꺼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닥파닥 철우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앞전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뿔소라회 손질한 것과 손질해서 진공 포장을 했고요. 요거를 한 개는 이제 냉장고에 하루 동안 놔뒀던 거, 이거는 택배로 받았을 때 가정한 거고요. 요거는 급냉고에 가서 냉동했다가 냉장을 해동한 겁니다. 이 제품은 뿔소라를 업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냉동을 했다가 풀어서 회를 먹었을 때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한 거였고요. 자, 한번 시간을 알려드리면 지금은 11월 13일 일요일 10시입니다. 자, 저희가 어제 12일 날 오후 1시에 요거를 손질을 해서 냉장고에 넣고 냉동실에 넣었기 때문에 대략 이 냉장 제품 기준으로는 24시간에 9, 대략 33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요 정도면 이제 사람들이 택배로 받았을 때 뭐 먹게 되는 그런 시간이고요. 다시 이걸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들어간 게 냉장, 그 다음에 여기 8개가 들어간 게 냉동입니다. 한번 뜯어서 컵 편집 없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네, 뭐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냉동으로 했던 것도 이렇게 네, 똑같이 뭐 냄새는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회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도마랑 칼 준비했고요. 가정에서는 그냥 바로 썰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한번 썰어서 볼게요. 뿔소라 회는 그냥 썰면 됩니다. 뭐 다른 것들 다 저희가 이빨이랑 내장은 다 제거했기 때문에 바로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썰었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 뿔소라 특유의 바다 향도 그대로 있고요. 호두독한 식감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 더. 오, 식감도 그대로 살아있고, 뭐, 비린맛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바다향도 그대로 나고, 그냥 바로 회로 드시면 좋은 그런 상품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냉동했던 것도 한번 썰어서 먹어볼게요. 근데 이게 특유의 이 검은 부분 있죠. 검은 부분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보기에 좋지는 않은 그런 게좀 묻어나오긴 하는데, 이런 거는 키친타올로 한번 닦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냉동했던 거. 이게 냉동을 하면 조금 더 질겨지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확실히 급냉을 했잖아요. 저희가 영하 40도에서 50도까지 내려가는 참치냉동고에다가 급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요 맛이랑, 그러니까 생물로 바로 받았을 때 맛이랑, 냉동했다가 이제 냉장 해동했던 이 뿔소라회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저는 큰 차이를 모르겠어요. 자, 이제 냉동했던 거한번 더.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시거나 할 때는 꼭 장갑 끼고 하세요. 저는 약간 너무 러프하게 한번 해본 겁니다. 냉장했던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면 한번 물로 헹궈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키친타올로 좀 겉부분을 닦아내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냉장했던 거. 이거 술 아닙니다. 물입니다. 입을 한번 헹구고 다시 먹어볼게요. 자, 이제 냉장했던 거.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는 냉동했던 거. 솔직히 저는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봤을 때, 뿔소라, 이제 횟감으로 살아있는 뿔소라를 손질을 해서 냉장 상태로 보내고, 또 이제 냉동을 했다가 해동해서 회로 먹어도 충분히 회로 먹을 가치는 있다라고 저는 보이네요. 괜찮아요. 맛도 좋고요. 괜찮은데? 마지막. 솔직히 눈 감고 먹으면 뭐가 뭔지는 전혀 모를 것 같아요. 식감도 살아 있어서,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드셔도 괜찮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중에 팔고 있는 이런 뿔소라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진공 포장이 아니라 뭐 봉지에 이렇게 감싸서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시중에 팔고 있는 뿔소라를 숙회 돼서 그 알맹이만 냉동했게 이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거든요. 요거는 그 해녀분들이 물질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거기서 현장에서 삶고 그걸 떼낸 다음에 냉동을 해요. 근데 사실상 현재 해녀분들이 작업하는 공간이 뭐 제대로 된 진공 포장 기계나 어떤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흰색 봉지에 담아서 무게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냉동실에 냉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잘 보시면 뿔소라 살 사이사이에 얼음 알갱이들이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빠르게 급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냉동실, 일반 가정용 냉동실이나 일반 냉동실에 보관을 하게 되면 그 얼음 결정들이 커지게 돼요. 이거는 좀더 너무 자세하게 들으면 좀 머리 아플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얼음 결정이 커지게 되면 그 신선도가 조금 떨어진 상태로 냉동이 됩니다. 빠르게 냉동을 해야 얼음 결정 알갱이들이 굉장히 세밀해지면서 얘네의 조직감, 그러니까 지금 뿔소라 냉동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생선들의 냉동도 횟감으로 파는 냉동 제품인 경우에는 거의 전부 다 급정온에 가서 이제 급냉을 시킵니다.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도 뿔소라 이렇게 원물로 파는 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대부분이 숙회를 해서 한번 익힌 다음에 냉동을 하면 그나마 좀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주도가 아니라 다른 육지에 있으셔도 뿔소라를 먹고 싶다 그러면 그리고 뿔소라 회를 먹고 싶다 그러면 요것도 충분히 저는 대안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카메라 세팅이 이렇게 상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얼굴이 좀 잘라지는데 그래도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남은 뿔소라는 집에 가서 뭐더 썰어도 먹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한번 또 익혀서 먹으면 또 좋지 않을까? 또 싶긴 한데 어쨌건 자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